기존의 거래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여기서 팍 터졌습니다.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전세 가격도 폭발적으로 올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싸다라고 오히려 느껴졌었던 내 물건을 받아줄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점차 외곽으로 번지는 양상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8월의 첫날입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의 정점에 있는 계절 8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부동산들도 조금 좀 차분한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도 7월의 거래량을 좀 마감하는 어떤 데이터들도 확인을 하고 이러면서 시장 분위기 좀 읽어봤는데요.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6월은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7,200건이 좀 넘는 거래가 확인이 됐고요. 물론 계약 취소 건까지 합하면 7,400건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래가 일어났다가 진행이 잘 안 됐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7월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6월 거래의 한 1.5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시황은 제가 라이브 시간에 화요일 9시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과 좀 자세히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가 계속 증가해도 되나, 거래가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이 급증하는 거래량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2023년에 그리고 2022년, 23년 그리고 계속 시장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셨던 하락론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던 그 이유 근거 중에 하나가 하락의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다. 투자자들이 집을 사야만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지금은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이어서 이제 집값이 오르긴 어렵다. 거래가 많이 늘어날 수 없다.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만큼 다 샀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늘 수 없으니 이제 집값은 오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게 있었죠.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 실수요자분들이요. 순수한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를 겸한 실수요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분하고 뭐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수요자, 찐 실수요자. 첫 집 매수, 신혼부부, 뭐 이제 여태까지 집을 고민 살 생각 안 하셨던 분들이 집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 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뭡니까? 갈아타기 수요예요. 갈아타기. 기존 집을 처분하면서 내 집을 가지고 새로 신규 집을 매입하시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두 채를 모아서 한 채로 갈아타시는,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이 집을 사시는 분들이 이 실수요자분이자 투자자이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급지에 고가주택들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로 살 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신축들, 얼죽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어 죽어도 신축을 찾아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런 신축을 찾는 수요는 실수요자분들이 맞기는 하지만, 그리고 신축이 좋죠. 앞으로도 가치는 높을 겁니다만 이거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현재 상황을 중개하는 언론들의 얘기고요. 앞으로의 변화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수요자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할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 물론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 집을 사니까 그렇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한번 지난 우리가 상승장 때 시점들을 한번 면밀히 짚어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거래량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2006년부터 2024년 지금 7월까지 거래량의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일 최종적으로 많은 거래가 있었던 시점이 2020년 6월에 16,00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어요. 거래가 적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서울의 아파트 거래 기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가 또 있었던 거는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중과에 어떤 규제가 나오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터졌었고, 그 이후에 중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래가 확 줄어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래가 가장 많았던 게 16,00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다른 지역을 보자는 거예요. 경기도를 잠깐 볼게요. 여기 2020년 2월입니다. 2월. 2020년 2월과 2020년 6월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2월, 여기가 6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죠. 기존의 거래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여기서 팍 터졌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서울이 아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량에 대한 구간이 좀 있었어요. 2017년, 18년 물량 구간을 좀 지나면서 전세도 좀 약간 빠져서 힘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동탄이나 이제 수원 일대 쪽에 그 같이 물량이 쫙 들어오면서 수원까지 영향을 크게 받았었다 보니까 그 일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서 2019년 가을에 넘어가면서부터 물량을 소화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수도권의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남부권 특히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때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왜 이렇게 거래가 터질 수밖에 없었냐.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2019년, 20년 들어오면 서울 아파트보다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사람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 그 거래량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한 거래 흐름이 이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량도 소화되고 전셋값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2019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쭉 들어오면서 시세가 쭉쭉 올라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광교에 있는 아파트들이 마포 아파트보다 더 높은 시세로 막 거래가 찍히고 이래서 너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싸다라고 오히려 느껴졌었던 그런 시점이 2020년이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갔었던 상황이었고 이거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2019년 여름까지가 굉장히 물량을 이제 소화하는 구간이었다면 여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인천 역시 물량을 좀 소화시키면서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전세 가격도 폭발적으로 올라서 굉장히 뜨거운 어떤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 2월과 6월에 9,000 거의 만 건에 가까운 거래량과 8,000건의 거래량이 나오는 원만무시한 거래량을 그 당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은 오히려 거래가 조금 그 당시에 아주 상대적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서 거래량이 평이한 수준이었다면 인천과 수도권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올라와졌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현장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수도권에서 제법 이제 20년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시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인 물건들 많이 갖고 계세요. 특히나 이제 신축 같은 경우,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물건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괜찮은 수익 구간이 이미 지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요 물건을 어떻게 해요? 처분해서 조금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진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거래가 또 굉장히 제한이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앞으로 가서 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5억 초과주택은 초과 대출이 제한이 걸렸었잖아요. 요거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마포나 성동의 아파트들이 조금 시세가 약간 좀 이렇게 얼어 있었던, 멈춰 있었던 상황이 됐던 게 끼어 있는 지역들이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뭐냐면, 15억이 넘어가는데 내가 내 집을 갖고 있을 때 이분들은 처음부터 15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집을 주택을 들고 있다가 보니까 나는 뭐 10억에 분양을 받았거나 뭐 11억에 샀거나 이렇게 했는데 시세가 오르고 올라서 15억이 돼버린 거예요. 한 몇 년 사이에. 그런데 내가 이걸 팔려고 보니까 내 물건을 받아줄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집을 살려면 대출을 못 받아. 그런데 뭐 11억, 12억짜리 집 갖고 계신 분들이 대출 없이 15억 아파트를 현금을 더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는 말이죠.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마포나 성동의 좀 고가 아파트들은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 걸 팔 수가 없어.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나는 대출을 안 썼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판다 하더라도 또 상급지 이동하려면 난 대출 써야 되니까 또 못 가.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서 거래가 안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도 조금 괜찮은 가격대에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정리해서 서울의 좋은 자리, 이제는 서울에서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울의 상급지라고 하는 곳들, 강남 3구 송파, 그리고 또 좋은 곳을 찾아서 마포, 성동을 찾아서 물건을 팔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사고요. 그분들은 또 어디를 삽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걸 팔았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좋은 가격에 정리를 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강남 가야겠죠. 그래서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동하시는 거고요. 자산을 더해서 이동하시는 거고요. 대출을 써서 이동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마포 성동에서 정리를 하신 분들은 다시 또 강남으로 오면서 강남 시세를 또다시 견이네요. 그래서 뭐 반포에 지금 50억 아파트, 55억 아파트 거래가 막 터지고 또 신고가 거래가 되고 또 마포에서도 성동에서도 신고가가 거래되고 이런 환경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게 계속 연장돼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물건을 이제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신 분들이 있다면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서울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물건을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물건을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 물건을 또 매수하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어디서 오겠습니까? 경기 내에서도 조금 이제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더 착했던 곳에서 조금 더 좋은 상품성 또는 조금 더 좋은 입지를 찾아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수요가 또 이동해오고. 그래서 저 상단으로 지금 상급지에 있는 어떤 자리에서 최상단 급지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받아서 또 그 밑에 수요가 또 옮겨오고.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연쇄적으로 계속 그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아타기 수요의 이동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2020년 이전에 매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미 차익을 실현했고 한번 시장이 굉장히 들썩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움츠려 있으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2013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상승장만 보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조정의 하락이라는 시장을 만났을 때 충격이 굉장히 크시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만났을 때 굉장히 충격이 크다 보니 잠깐 지금은 좀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얼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시장이 풀리면서 시세가 움직이고 흐름을 보니까 리스크가 많이 제거됐고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 조금씩 거래가 나오고 그게 또 힘이 좀 빠지나 했는데 또 다시 이어지면서 다시 시세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보는 어느 시점부터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전세도 오르고 물량도 없구나 이 모든 어떤 지표들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확신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계속 연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때 또 실제적으로 첫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또 중저가 아파트를 또 찾아서 들어가시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실 상단에 뭐 압구정이나 뭐 반포나 이제 뭐 일대의 시세가 굉장히 높게 찍히면서 사실은 어떤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바통을 받아가는 하단에서 또 움직여 오셨던 분들 때문에 다시 거래가 또 연결되면서 중급지로 또 중하급지에서 중급지로 또 하급지에서 중하급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오시는 수요들로 인해서 거래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어떤 그 에너지가 점차 외곽으로 번지는 양상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언론들도 그렇고 현재는 뭐 상급지만 가격이 잘 풀리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하면서 현장 중계를 계속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현재 시장 상황을 그냥 우리가 계속 보면서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현상들이 연결될지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렸다가 이 상황들이 올 것을 내가 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의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을 지금 이 현재 상황 안에서 보실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큰 틀 안에서 보시고 앞으로의 변화는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반기는 이제 전세에 대한 이슈도 좀 있을 것이고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매수세가 이제 이동하면서 중급지, 하급지의 가격 상승폭도 좀 더 커지고, 거래량도 그쪽으로 더 강하게 오는 이런 모습들로 연결되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탄탄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 가까이 들어가면서 물량에 대한 구간이 들어오면 전세 가격이 약간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또 이거를 드디어 사냥감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준비도 좀 해놓으셔야 된다, 미리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차분히 준비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은 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장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은 결국은 이렇게 가면서 전 지역으로의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회복의 어떤 방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선택지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도 이제 임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연락을 또 주시고, 매수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오히려 좀 시장이 이렇게 차분하고 약간 분위기가 살짝 소강 상태일 때를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뜨거운 8월 잘 또 지내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